아무튼 이러고 저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다 지금 목표가 한 분이라도 더 우리 내용을 알고 우리 유튜브를 접하게 지금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나중에 제가 예전에 대선 나올 때 포스터에 양심 이 승리하는 세상 뭐 양심 51% 이런 거 밀었듯이 우리나라 분 중에 우리나라 국민이 51%가 참나할 때딱 참나를 자각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제 강의 듣고 참나 잡으면 또 다른 문화에서 참나를 잡으면 또 비윤리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강의를 듣고 참나를 잡으시면 양심을 아무래도 하시지 않겠어요? 뭐 구공이니 막 어려운 도리를 뭐 따지기 전에 그냥 더 순수하게 양심하시지 않겠어요? 죄덜 짓지 않으시겠어요? 좀더 자명하게 사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걸 저희 우리 민족의 힘으로 삼고 싶은 거죠. 나중에 우리 민족이 살려면요. 우리 민족은 홍익인간 같아요. 글자가 좀 폼이 안 납니다만 경천애인 요거만 기억하시면 우리 민족은 제가 볼때 삽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 인간이 근데 이게 뭐 인간 욕심 채워주자는 게 아니라 인간이 널리 바로 살게 잡아주자. 인간만 우주에서 정신 차리면요 만물도 다잘 산다는 거예요. 뭐 인간만 신경 씁니까? 근데 인간이 정신 차려야 만물도 살지. 인간이 정신을 못 차리면 만물이고 지구고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우주에 큰 폐악을 끼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그러려면 핵심이 경천애인입니다. 하느님을 공경하고 그러니까 부모인 하느님을 공경하고 형제인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골자 아닙니까? 신구약 통틀어 이게 골자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원래 예전부터 경천의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사실 하느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그러면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떻게. 예전에는 종아수라도 떠놓고 천지신명이시여 했는데, 천지신명이 하느님의 다른 이름이죠. 천지를 주재하시는 신명, 이런 뜻이거든요. 천지신명이.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느님 하고 살았던 거예요. 늘 하느님에 대한 공경 속에서. 그런 게 기독교나 이런 게 들어와서요. 바로 기독교를요, 다른 나라는 다 강제로 선교한 거예요. 가서 밀고 들어간 건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가서 불러온 겁니다. 이거 우리는 보통이 아니에요. 좀 특이한 역사예요. 선교의 역사에서 우리나라. 우리가 가서 파견해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와달라고. 조선시대. 근데 우리 민족이 원래 하느님 신앙이 있으니까 여기 와닿았던 거죠. 유교가 그거를 못 해줬던 거예요. 유교는 건조하게 이니에이지로만 하느님을 접근한대. 근데 이 종교적 갈망도 있는 거죠. 하느님과 뭔가 하나가 되고 싶은 더. 인격적으로도 뭔가 실감나게 하느님을 느끼고 싶은 그런 것들의 이런 수요를 사실은 기독교가 와서 천주교 들어와서 채워준 거죠. 그래서 정약용 선생이 사실은 지금 익명의 신부로도 많이 보죠, 학계에서. 그 당시 익명의 신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약용으로 추정할 정도로 정약용은 그런데 또 천주교에 대해서는 또 자기는 아니라고도 하고 공식적으로. 형제들 다 죽었죠. 천주교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오묘한 위치에 있는데 이분이 이 천주교의 세례를 사실 받았죠. 받고 나서 기존의 유학 경전, 대학 중용을 풀때 하느님을 넣어가지고 풉니다. 이미 영향을 주고 있죠. 정약용의 학설에는 이미. 근데 이게 그럼 천주교에서 온전히 온 거냐? 그러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 민족에 있던 어떤 하느님 신앙을 천주교에서 자극을 받으면서 뭔가 또 다시 불러 일으킨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묘하게 서로 만나면서 가고 있는데 우리 민족 안에 이 경천 의식이란 건요. 우리 예전 뭐 삼국 시대부터 다 경천 이거 하면 다 중요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하느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 몰라요. 예, 어떻게 기독교식으로 해야 되나 뭐 우리식은 뭔가 잊어버렸죠. 근데 제가 그래서 3일신고 강의를 드린 게 우리식 경천이 뭔지 거기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요. 하느님은 이미 너의 머릿골, 뇌에 내려와 계신다. 자성구자, 너의 본성에서 그 씨를 찾아라. 그리고 그 본성, 너의 본성을 꿰뚫어 보면, 그게 하느님의 본성이 너의 본성이니까, 하느님 이미 우리 정신의 핵에 내려와 계시니, 그 안에서 답을 찾아서 본성을 통하고 홍익인간의 공덕을 이루면
너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게 섬일신고에 딱 써 있는 얘기죠. 우리 민족의 어떤 정신차려. 그 예전에 이예수 씨가 제 기억에 벽옥음악도 같은 소설로 기억하는데 거기 외국 선교사가 시골 할머니 시대 시골 할머니를 찾아가서 하느님 믿으세요 하니까 이제 말은 안 되죠. 하느님 그 시골 할머니가 섬일신고를 다 알고 계세요. 그게 그 자성구자하고 그거 아니냐 하니까 선교사가 놀래요.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소설에 넣은 적이 있는데 아니 그게 말로 한문으로 해놓으니까 어렵지 예전에 그런 걸 알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 민족 하느님이 내 안에 내려와 계시고 하느님 덕에 내가 먹고 살고 숨쉬고 내가 하느님 위해야 되고 하느님 위한다는 건 뿌리를 위하는 거고 또 이제 그 하느님 뿌리를 위한 만큼 그 뿌리에서 나온 같은 다른 줄기인 이웃들한테 잘해야 되고 남들한테 잘해야 되고 이런 그게 그래서 홍익인간이 이웃들한테 잘하라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1차적으로 잘하고 나아가서 과거 또 미래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까지 배려하라는 그러면 이제 자연이나 환경 문제도 다 지금 우리 게 아니죠. 미래 이 지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의 거죠. 그럼 이게 인류를 위하려면 지금 같이 사는 사람만 위해서도 안 돼요. 미래까지도 생각해야 돼요. 과거에 살았던 사람도 배려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확장돼 가면은요 여기 안에서 이 경천 애인이 우주적으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우주의 뿌리는 하느님이에요. 예전 어른들이 원시시대부터 그런 발상을 갖고 있었던 그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홍익인간 이념이 5000년 전부터 뭐 국시였다고 내려오죠. 저는 뭔가 우리 민족이 다시 거듭나려면 요걸 알아요. 경천애인, 홍익인간만큼 경천애인이라는 걸 알아서 딱 정신을 차릴 때 경천이라는 게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느님 중한 줄 알 때 내가 잘나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 덕에 먹고 살고 있다.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아공입니다. 에고가 전부인지 알다가 내 안에 참나가 있더라. 에고가 전부인지 알고 껐덕거리고 살다가 아, 이 자리가 내 뿌리구나. 뿌리 찾기죠. 뿌리를 알아야 문제를 푼다는 거지. 말단의 문제를 말단에서 풀지 말고 뿌리를 알아서 말단까지 풀어가자. 이게 경천애인입니다. 뿌리를 알아서 우리 이제 인간들끼리 문제를 뿌리를 알아서 해결하자는 거지. 경천을 해야 애인도 할 수가 있다. 근데 또 경천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애인으로 끝나야죠. 뿌리에만 공을 들이자 경천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거기서 뿌리에서 나온 이 줄기들이, 가지들이 잘 열매 맺게 도와주자. 이게 애인이. 이게 경천이면 이게 애인. 이렇게 이해해 보셔도 재밌죠. 그래야 이게 홍익인간이죠. 그게 다 해서 홍익인간이. 홍익인간 이제 주로 애인을 말한 거지만 이 안에 경천이 들어있죠. 하느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 이거죠. 이게 대승불교의 대승사상. 대승사상은 뭐라고 합니까? 원효의 핵심 사상이 뭐니까 요익중생이에요. 널리 중생을 넉넉할 욕자입니다. 넉넉히 도와주자. 이롭게 해주자. 그러니까 원효 스님 같은 경우 절에서 수행하다가 나와버렸죠. 머리 길러버렸어요. 승려라는 옷도 입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근데 본래 원효는 전하기를 화랑 출신으로 전합니다. 또 우리 민족 철학 공부하셨던 분으로 전해요. 그러다가 대승불교랑 뜻이 맞으니까 대승불교 공부하다가 또 다시 머리 기르고 환속해서 또 자기 역할, 뭐 이렇게 반승 반속이죠. 사실 자유자재로 다니시면서 예, 그 또 중생 도와줘. 거지들 사는 데 들어가서 경전을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글자도 몰라요. 핵심만 넣어주려니까 그것도 우리 민족의 경천애인 이 사상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럼 이제 불교식 표현으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배 살만 외라. 그게 사실은 경천이다 이거죠. 그대 안에 있는 불성을 만나려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 살만 열심히 외고 널리 중생을 위하라. 이것만 가르쳐 주면 문자 하나도 모르던 당시 사람들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 살 해가지고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돼서 중생을 구제하는 식으로다.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이 행위 자체가 결국 하나님 아버지랑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돼서 결국 그리스도의 핵심 가르침이 뭡니까? 황금률이에요. 핵심 계명 딱 하나 주실 때 그거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십계명을 둘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다다. 우리 민족에 왜 종교들이 와서 자꾸 흥하냐면요. 우리 민족의 정신이 원래 이런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철학에 대한 감각, 즉 영성 감각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철저히 짓밟힌 것 같아요. 식민지 거치고 조선 말에 정치 못해가지고 고생했죠. 그게 식민지로 이어졌죠. 얼마나 패배적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스스로 변혁할 때 식민지 생활했죠. 그 끝나고 이제 산업화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본다고 해서 문명은 재능은 있으니까 머리가 있으니까 끌어올렸는데 지금 인성적으로는 철학적으로는 완전히 황폐화됐습니다. 사실 뭐가 서질 못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되게 융성해 있는 것 같은데 종교도 많고 화려하고 다른 나라 다 망해간다는데 종교 여기서는 막 번성하고 외적으로는 그래 보이는데 안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참 안으로는 정신적으로는 간단해요. 자살률 1위 이런 거 아시죠? OECD 국가 중에 자살. 답이 OECD를 탈퇴해야 되나? 뭐 이런 대체 OECD 자살률 1위 자꾸 뜨니까 나쁜 거 다 1위더라고요. 근데 뭐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쁜 거 1위 중에 이런 게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이런 것들이 정말 뭔가 인간이 삶의 보람을 못 느끼면서 살고 있구나. 한국인들이 딱 보이잖아요. 지표만 봐도. 철학이 없구나 사실. 그러니까 서로 배려가 없다. 보면 다 보이죠. 지표들을 보면. 서로 별로 배려를 하고 있지 않다. 나만 살면 된다는 사실은 어떤 이전 투구의 장이 되고 있다. 약육강식의 장이 되고 있다. 나만 살면 된다. 배려 안 한다. 그리고 서로 내면에서 어떤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있다. 자꾸 그 생을 놔버리는 쪽으로 쉽게 간다는 거는 이 사회 전체가 삶의 의미를 붙잡아주고 그 살으라고 붙잡아주는 힘이 약한 거죠. 이런 거 원래 나라에서 돈 들여 살 게 아니라 철학과 종교가 해줘야 할 일입니다. 근데 종교가 그렇게 융성한 것 같은데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은데 왜 이렇게 정신은 황폐해져 있나? 어떻게 보면 그게 병증일 수도 있어요. 종교가 그렇게 많다는 게 안에서 확고한 게 없으니까 자꾸 상품처럼 이 종교 저 종교를 찾는 거죠. 일시만족 일시만족.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오히려 겉만 화려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든다. 근데 답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여기까지 들으시면 또 우울하죠. 다시 겨우 좀 힘 좀 얻어보려고 나왔더니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요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를요 온 국민이 하루에 한 분만 읽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몰라 괜찮아 하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품어주면서 막 강제로 잡념 버려 뭐 하느님을 만나야 돼 이렇게 스트레스 괜히 받지 마시고 몰라 쥐고 있는 것만 지금 여러분 쥐고 있는 고민만 몰라 괜찮아 그거 없어도 살아 하느님한테 맡길 거야 나는 하느님이 내 뿌리라는 걸 잊지 않겠어 하고 내려놓고 쉬시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여러분이 뭔가를 안 하면 하느님 상태예요. 이게 제일 올바른 경천 사상입니다. 하느님을 공경하려면요. 내가 뭐 궁시렁거리지 않으면 돼요. 내가 뭔 소리 안 하고 있으면요. 우리 또한 우주의 일부거든요. 내가 우주의 일부라는 거를 자각하신다면 내가 내 위주로 꼼수만 부리고 있지 않으면 지금 난 우주인 거예요. 하느님 소속인 거예요. 자연히. 원래 하느님 소속이니까. 내가 뭘 잘나서 태어났나요? 그냥 태어나지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거지. 그럼 나를 낳은 자리가 어디겠어요? 그러면 내가 뭐 이 소리 저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쉬고 있으면 그냥 묵묵히 하나가 돼버립니다. 하느님하고. 거기서 영감이 오고 에너지가 충전돼야 살 힘이 나서 하느님 뜻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하느님과 일단 친하게 지내고 소통을 해야 하느님 뜻이 이해가 돼서 아, 왜 남을 위해야 되는지 그게 남만 위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 남도 사랑해줘야 된다는 이게 자명한 진리구나. 이거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도 다 보살이고 사도고 다 도인이시죠. 그러니까 종교만 다르지요. 예전에 선비니 보살이니 사도니 다 똑같은 인류에 늘 존재하는 몇 프로가 있어요. 늘 거짓말 하고 다니는 사람. 태어나면 꼭 어느 종교 이번 생은 종교가 뭐지? 기독교 그러면 아버지 하고 경천에 또 태어났더니 불교예요. 그 문명은. 또 출가해서 부처님하고 또 경천에
태어났는데 유교예요. 그러면 또 하느님하고 경천인. 그냥 너 이번에는 무슨 역할인가요? 선비. 그럼 선비로 가. 이번 생은 뭔가요? 사도. 그러면서 기독교인가 보죠 하고 또 사도로 가서 하고. 이번 생은 뭔가요? 오랜만에 보살 해야 되네. 보살로 또 머리 깎고 또 보살로. 근데 꼭안 깎아도 되는데 깎아야 사람들이 중인 줄 아니까 깎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 같은 경우 그냥 길러버리잖아요 다시. 그래서 그 자유롭게 그냥 사신 거예요. 그 아들 또 설청은 유교죠. 유교의 또 인재였고 보살로 와가지고 에이, 선비나 하나 놔놓고 가자. 선비 놔놓고 가시. 이 자유로움을 아시면 다 그냥 하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막 이제 또 이름 따라 막 흔들리시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 제 강의 들으시면서도 어느 하나의 메인 분들은요, 그거에 참 충돌이 나시더라고요. 불교 입장에서만 제 강의를 들으시려고 하다가 충돌이 자꾸 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자꾸 석가모니를 무시하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시각에서 보시게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데. 전체가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마저도 그런 보살로서 오신 겁니다. 불교를 끝까지 가시면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안 믿으시는 거예요. 신앙이 좀 약해요. 관세음 보살 신앙 아시죠? 저기, 저 최근에, 아, 저희 봄에 합당 회원분들 몇 분이랑 구인사, 천태종 구인사 놀러 갔었는데, 거기 가보시면 그 건물 맨 위에 가면 관세음 보살이 33가지 모습으로 이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중생 구제하는 조각까지 다 해놨습니다. 근데 그런데 보시면요. 그리고 법화경에 그 관세음보살 이야기 들으시면요. 관세음보살은요. 뭐로도 와요. 중생구제학에서는 마구니로도 와요. 외도, 다른 종교인으로도 와요. 부처님으로도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나도 그 본체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방편으로 오시기 때문에. 대승불교 신앙이 이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가 어마어마한 분들이 모여서 관세음보살을 하고 계세요. 근데 관세음보살을 정확히 알고 하시냐는 거죠. 아시면 이미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종교만 정확히 알아도요. 아니 다른 세계가 열려요. 만약에 관세음보살 신앙을 정확히 하신 분이라면요. 이런 말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관세음보살이 예수님으로 오실 수도 있겠죠. 오셨을 수도 있겠죠. 아니라고 하긴 알수 없겠네. 관세음보살은 어떤 존재로도 와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도 와요. 다른 종교인으로 와요. 대놓고 힌두교로 올수 있다고 하는데 왜 다른 종교를 못 와요? 이렇게 좀 넓게 생각하시면 뭐 본질을 잡고 보시면요. 이게 우리가 잘 몰라서 싸우지 조금 더 아시면 싸우기 좀 애매해져요.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생각을 좀 넓게 가지시라. 본질은 집중하시면 우리 생각만 넓게 하자는 게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시면 지금 난 어떤 식으로 경천애인 하는 삶을 살고 있나? 지금 어떻게 하느님을 바로 만나고 계시나요? 우리 민족 철학에서도 그대의 뇌 속에 내려와 계시니 곧장 하느님을 만나라 그랬다고요. 그래야 거기서 답이 나올 거다. 우리가 지금 바로 만나고 있어야죠. 최고의 예배는요, 불교에서 이런 말입니다. 성가기감에도 나와요. 서산대사에. 최고의 예배는 뭐죠? 부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불성을 지금 바로 직시하고 있는 게 최고의 예배입니다. 어제 제가 다녀온 수녀원도 뭐죠? 최고의 예배는 뭐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걸 관상이라고 합니다. 볼관자 써서 관상 그러면요. 다이렉트로 어떤 가리는 거 없이 하나님을 그대로 직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아직 못 봤어요. 내가 생각 하나를 내가 침묵하면서 생각 하나를 붙잡고 있는 게 묵상이에요. 내 생각을 계속 하느님을 향해 가게 만드는 게 묵상이면 묵상은 지구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땅에서 관상은 하늘로 날아버린 거예요. 관상은 하느님하고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묵상만 오래 해도 안 돼요. 관상이 시작되면 묵상은 버려야 돼요. 제가 읽은 모든 그 수도사들의 가르침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성 요한이니 뭐 무지의 구름을 쓰신 익명의 수도사든지 누구든지요. 이게 하느님 만나는 체험이 이게 어느 특정 종교의 소유물이 돼서 안 된다고요. 인간의 당연한 어떤 권리이자 의무인 거죠. 만나야 되고 만날 수 있는 거고 권리가 있고 또 만나야 하는 거고요. 인간이 제대로 살려면 말단을 제대로 굴리려면 본질을 알아야 돼요. 왜? 비료를 줘도 식물의 뿌리에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뿌리에다 줘야 될게 있어요. 그거를 못 주고 있으면은 겉만 꾸민들 한계가 있습니다. 말라 죽어요. 성경에도 나오죠. 뿌리 뽑히면 바로 죽게 될 것이다. 말라 죽게 될 것이다. 하느님이나 이런 성인들한테 뿌리를 우리가 박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제일 근원적으로 우리 내면의 존재인 그 성자들이야. 각자 믿는 성자들한테 뿌리를 박아도 되죠. 하지만 연합을 해도 되지만 공통의 뿌리 하나가 있습니다. 우주는 한 성령이다 하듯이 한 불성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 모두가 한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불교에서 한 불성이라고 그래요. 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민족은 이 태양 같은 본래 마음이 누구나 똑같다고 합니다. 천부경에서. 자, 이렇게, 그 하느님, 그 자리를 하느님 그랬을 때 우리 민족 표현이에요. 하느님은 우리 민족의 표현이에요. 하느님이건 하나님이건. 예전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 자리를. 이게 이제 하느님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한 겁니다. 이제 리을 빠지면서.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부르든 그 자리를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냐는 거죠. 근데 간단한 게 에고가 지금 생각만 몰라 하신대. 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것만 놓으시면 돼요. 쥐고 있는 것만. 손에 힘만 빼고 탁 놓으세요. 뭘 버려야겠다도 아니고 살짝 힘 빼시면 알아서 날아가요. 모른다. 무관심만 하고 계시면 알아서 잡념이 여러분 내면에서 힘을 못 끼쳐요. 잡념을 없애야겠다 하면은 또 다시 반대급부. 자극을 해요, 잡념을. 없어지나 보자. 이 마음이 올라옵니다. 자연스레 힘을 최대한 빼면서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는지 모른지도 모르겠고, 그냥 모르겠다 하고 판단을 자꾸 중지만 조용히, 은밀하게 중지를 시켜가는 거예요. 자극받지 않게. 그리고 계속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신 하느님이 I am 자리예요. 내가 현존하는 자리. 길 가다가 저기 나100% 우유 광고 보시면 그게 나 100%인 상태. 그 자리는 나밖에 없는 상태예요. 남이 없어. 내가 존재한다는 거에 아무것도 없는 그 존재감 자리. 지금 다 느끼시는? 이걸 돕기 위해서 과거는 지나가고 없습니다. 지금 과거 끊어보세요. 미래 오지 않았죠? 지금 어디 계실 거예요? 과거는 없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그 계신 그 자리에 집중하세요. 눈 무섭게 막 뜨실 필요 없고, 정확히, 제 주먹 정확히 볼 정도예요. 또렷이 볼 정도. 또렷이 볼 정도로 정신 챙기고 계시면, 보세요. 이거 보시면서, 과거는 없습니다. 미래 오지 않았죠. 지금 이거 정확히 보고 계시죠? 고정신이에요, 고정신. 고정신이 하느님 자리예요. 제가 하느님이라고요? 그래요, 실제로는. 우리는 하느님한테 뿌리를 박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의식의 내면에는 누구나 하느님이 이미 임해 계세요. 설마요 하는 분은 하느님을 모욕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렇게 공들여서 평생 살게 해놨더니 제 안에 하느님이 있다고요? 내가 잘나서 살았는데요? 이 소리랑 똑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욕망을 만들어냈어요? 생각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감정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몸 관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차는 열심히 타고 다니지만 차 고장나면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 많죠. 어떻게 원리로 돌아가는지. 우리 몸이 그래요. 그냥 주어졌으니까 쓰고 사는 거지. 솔직히 지금 무슨 원리로 이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전문가 아니면. 지금 이 몸이 알아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죠. 다 하느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덥죠? 땅구멍 열어요. 여러분이 알아요? 더운 것 같은데 해도 이거 어떻게 여는지 몰라요. 땅구멍을 어떻게 열어요? 알아서 열어주니까 살죠. 아이고, 죽겠네 하면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 말을 다 들으면. 근데 내말안 들어요. 심장은 지 알아서 원리대로 뛰어요. 하늘이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한테 관리 맡겼다간 큰일 납니다. 아이고, 나 죽네 하면 그냥 죽어버릴까요? 심장이, 죽는다고 하고 딱 멈춰버리면 끝납니다. 내 말을 안 들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나 죽네. 아니야, 아니야. 심장 아니야. 막 이래야 되잖아. 그냥 한 말이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이래. 근데 하늘이 알아서 다 이걸 조절하고. 우리는 진짜 지금 이 차에 딱 그냥 뭐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모르는 차를 타서 운전하는 법만 대충 배워서 그것도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지금 야매로 배웠죠. 그냥
한 몇십 년 살다 보니까 대충 이렇게 운전하면 되겠지 하시는 거지, 제대로 학원 다니고 운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몸뚱이랑 마음을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대로 배운 적도 없어요, 사실은. 학교 가면 교사가 다 가르쳐 줄수 있나요? 교사들도 지금 몸과 마음을 제대로 조절을 못 하시는데. 이게 서로 지금 연구해야 될, 같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고, 그 핵심은 경천애인입니다.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도와야 돼요. 학생이 제자를 돕고, 제자가 학생을 돕고, 서로 도와야 돼요. 또 먼저 가고, 뒤에 가고는 있지만, 결국은 함께 도와야 되는 문제. 왜? 누구 하나 뾰족한 답을 지금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드니까. 그 중에 그래 보이는 분들이 2000년, 3000년 검증해 보니까 4대 성인들은 뭔가 답을 그래도 제일 잘한 것 같다. 그래서 그분들 글을 갖다 보는 거죠. 왜? 우리도 눈은 달렸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불성이 있어서 뭔가 보는 눈은 있어요. 그림은 못 그리는데 이쁘다, 안 이쁘다는 알수 있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이게 성스러운 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 이런 성인들을 보면 성인 같단 말이에요. 뭔가 내면에서 성스러움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감각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왠지 이게 자명하단 말이에요. 이건 찜찜하고, 이렇게 살면 안될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딱 너도 살아봐라 그러면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근데 알아볼 수 있다면, 저 사람 참 운전 잘하는 애는 알아봐요. 근데 너더러 운전해라 그러면 몰라요.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근데 저 사람이 잘한다는 건알 수는 있잖아요. 그런 원리로 우리가 성인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공부 좀 하신 분들. 그런데, 알아본다고 해서 내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잠재력도 있고 감각은 있는데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몰라요. 그걸 개발시켜 주지 않으면 인류가 거듭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계속 지금 한 160년간 추구해 온게 개벽을 선포하고 인류의 개벽이 온다. 우리 조선 사람들이 거기 주인공이 된다. 이 사상이 한 160년 정도 내려왔어요. 최수훈 선생이 동학을 통해서 개벽을 주장한 이래 지금 그것만 계산해도, 뭐, 그전부터 있었던 흐름이 있겠지만, 그것만 계산해도, 우리가 한 160년 계속 주장해 오고 있어요. 그럼 이거 의미가 있지 않나요? 우리 민족이 뭔가 좀 사명을 가지고, 인류 업그레이드를 도와주려면, 이게 우리 사명이다, 저는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홍익인간과 경천애인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민족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류가 올바로 업그레이드 되기가 힘들다. 최근 한 몇백 년 흥한 문명 가지고는, 이런 오랜 경험 속에서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갖고 있기 힘들다. 그런데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오래돼서 옳은 게 아니라 오래전에 이미 인간의 본성과 이런 경천애인의 모든 것을 실험해 본 민족들이 귀한 영적 자료를 갖고 있다면, 그 경험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그걸 세계에 내놔서 다 함께 잘살수 있게 도와야 지금 이 시기에 맞는 홍익인간이다. 그게 경천애인이다. 하느님 뜻을 인간들처럼 좀 양심적으로 살아라 하는 하느님의 그 외침이 있는데 아무도 못 듣고 있을 때 누군가 먼저 듣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권해서 다 같이 이대로 가면 인류는 위기에 처한다. 경고해서 살게 해주는 게 예전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의 역할이죠. 지금 이 시대에 인류의 예언자 역할도 해주고 그 새로운 문명의 어떤 원형을 제시해 줄수 있는 민족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꼭 민족이 아니더라도 그런 조직이 그런 모임이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이 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민족이 안 움직이면, 일단 우리라도, 우리 이 작은 모임, 한 100명, 지금 뭐, 그래도 열혈하는 분들은 대충 100명은 넘지 않을까요? 구독자가 4만 6천이 넘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저기, 10만 보고 싶습니다. 10만 넘기. 10만 넘긴 분들이요? 제 강의를요? 정기적으로 듣고 있다. 무섭지 않을까요? 뭔가 이 지구에 뭔 일이 나도 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딱 이런 일이 날 거야. 저는 그런 거 기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상상하면 재미없어요. 항상 기대 이상의 뭔가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10만 이상이 들으시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뭔가 정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인류를 위한. 그래서 이런 작품을 계속 같이, 지금 저랑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술을 넣고 또 지켜보고 술을 넣고 그럼 그 어떤 술을 넣으실 거냐? 이 술을 넣으세요. 늘 육바람 이거 줄여서 제가 그냥 불교 용어지만 육바람을 쓰는 이유가 결국 선정과 지혜거든요. 명상과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고 명상과 지혜를 바탕으로 나머지 바라밀들을 실천해서 이웃을 도와주자. 그래서 늘 깨어 있고 그래서 명상과 지혜를 제가 몰라와
자명 이렇게 했습니다. 몰자. 기억해 주세요. 지금 몰라 하고 계세요? 또 손에 뭐 쥐고 계시지 않았어요? 몰라. 우리는요, 컴퓨터랑 똑같아요. 잠깐 사이에 또 뭔가 쓸데없는 게 쌓여요. 정보가. 놓으세요. 자꾸자꾸 리셋해 주는 게 좋아요. 몰라 한번 또 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요. 정신이 좀 더 밝아져요. 눈이 좀 더 밝아져요. 눈을 또렷이, 사물을 또렷이 보는 정도로 뜨시고, 과거 몰라, 미래 몰라 하고 전제해 보세요. 그 상태입니다. 그게 하느님과 하나 된 정신 상태예요. 정신 밝죠? 고요한데 선명하죠? 알아차리고 있죠? 그게 공적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 상태로 살아가세요, 계속. 정신 차리시고, 이 상태에서 양심의 자명한가를 물어보세요. 그럼 정신이 더 밝아져요. 자명, 생각도 자명하면 더 밝아져요. 자, 참나를 자각한 뒤에 내가 하는 생각이나 행동까지도 자명하다고 참나가 승인해주면요. 지금 여기 지상에서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는 원래 천국이지만 지상에서 천국이 구현됩니다. 우리 에고의 세계에서. 내 그 번잡한 마음에서 양심이 51%의 힘을 갖고 있다. 이상의 힘을 갖고 있다. 양심이. 그럼 천국이에요, 지금. 여러분 먼저 천국에 사셔야 돼요. 본인부터. 천국에 살아주는 게 경천입니다. 내가 천국에 살아주는 게. 하느님 공경하는 행동이고 그게 결국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반이죠. 내가 먼저 천국에 살아주는. 근데 내가 지옥에 살면서 이웃들더러 잘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죠. 나부터 하느님을 공경 못해가지고 나락에 떨어진 사람이 나처럼 되지 마라. 서로 다들 모여서 나처럼 되지 말라고만 하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문명이. 나처럼 해라는 사람이 하나 나와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와서 나처럼 하라고 하신 거예요. 천국은 이미 왔다. 개나리 폈다. 봄은 왔다. 이거 2000년간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뻥치신 것 같다. 왜요? 곧 온다고 했는데 2000년간 안 왔다. 제가 볼 때는 2000년 전에 개나리 피우시고 봄이 왔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봄이 안 오, 개나리가 만발 안 한 건 누구 책임이죠? 우리 책임이죠. 개나리 까지 펴서 보여줬어요. 이렇게 피우는 거라는 것까지. 근데 보고 그렇군. 언제 천국은 올려나? 왜 안 오나?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길 바라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 듣고 나도 같이 꽃을 피워버려야지. 그냥 봄은 이미 와 있는 거죠. 봄은 이미 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봄을 못 누리는 거죠. 마음들이 다 추우니 무슨 봄이 느껴집니까? 자기 마음에 봄이 와야죠. 이미 성인들이 오셔서 봄을 선포했는데 인류에 봄이 안 온 거는 우리가 마음을 닫아 딱 잠그고 스스로 이 냉기 속에서 춥다 하고 있는 문을 여시면 좋겠어서 이제 인류 성자들의 가르침을 경천애인이라는 주제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몰라 하세요. 그러면 경천입니다. 여러분 몰라 하고 보세요. 에고에 집중하던 내 삶을 몰라 하고 에고를 내려놓고 참나에 집중해 준 거, 돌아봐 준 거 있죠. 이게 최고의 예배고 경배고 선이고 이게 최고의 명상입니다. 이게 최고의 이제 경천의 시작이에요. 최고의 경천이라고 하기 그렇고 경천의 시작입니다. 하느님과 소통했잖아요, 벌써. 그래서 여러분 몰라만 잘해서 하느님과 정확히 만나서 그 안에서 그 자명한 생각, 자명한 감정 속에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 이미 천국에 사시는 거예요. 몰라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때 여러분 천국의 영주권이 나오고 자명함을 통해서 이거 같이 가는 건데 굳이 찢어서 얘기하자면 몰라가 더 주가 돼가지고 늘 하느님과 만나실 수 있으면 천국의 영주권이 나온 거고 자명함이 주가 돼가지고 이제 모든 매사에 내가 하는 일들을 선악을 잘 하느님 뜻에 맞게 식별해서 살아가실 수 있으면 천국의 시민권이 나오는 거예요. 몰라와 자명 안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몰라 하시고 근데 몰라 가면 자명 따라가고 자명하면 몰라 따라와요. 몰라 해버리면 생각이 자명해지게 돼 있고 자명한 생각을 하시면 저절로 몰라 하게 돼 있어요. 쓸데없는 것들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에 따라 잘 이 두 개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생각이 번잡하죠. 생각을 자명하게 해버리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몰라가 돼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고민해야 될 건 고민 안 해도 될 생각들이 내 마음에서 떠돌고 있으면 몰라 하고 통으로 날려버리세요. 그러면 정신이 자명해져서 생각도 자명해져요. 반대로 이건 좀 생각을 한번 정리해야 될 문제 같다 그러면 자명하게 양심 분석하면서 생각을 정리해버리시고 나면 마음도 고요해져서 몰라가 돼버려요. 자명 가면 몰라 따라가고 몰라 가면 자명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러니까 뭐냐 수시로 일단 몰라부터 복용하세요. 몰라부터 무조건.
일단 여러분 마음속엔 뭔가 많아요. 저를 봤을 때 그래요. 잠깐 방심하고 있으면 뭔가 잔뜩 쌓여요. 쓸데없는 잡념들이. 불필요한 잡념들이. 일단 몰라부터 하세요. 여러분 정신이 좀 맑아지죠. 그래도 고민이 있으면 자명을 가지고 자명하게 분석을 해서 생각에 답을 내려버리세요. 그럼 몰라 같아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쓰시지 않으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야 될 일을 고민하고 있고 자명하게 따져야 할 일을 몰라 하고 있으면 마음이 진짜 괴로워집니다. 풀어야 할 문제는 안 풀고 계속 몰라 하면서 미루고 있고 풀지 말아도 될 문제는 계속 들여다보면서 속을 또 썩여요. 그렇죠? 정반대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죠. 정신관리만 잘하시는 몰라. 불필요해 보인다. 몰라. 어제 했던 고민이에요. 답도 없었어요. 그럼 몰라 바로 하세요. 근데 요 고민은 내가 결론을 내려야 끝날 것 같아요. 결론 안 내리면 계속 나를 괴롭힐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정신 차리고 자명한 분석을 하면서 정리하고 나면 몰라가 됩니다. 마음 편해지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아니 저기 화장실 가야 되는데 와서 명상에 앉았어요. 명상이 2시간짜리가 시작됐어요. 2시간 내내 화장실 생각만 할 거 아닙니까? 갔다 오면 끝날 일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해결하면 끝날 일을 자동으로 몰라가 될 일을 껴안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 명상해야 돼. 화장실 화장실. 다리가 또 불편해요. 다리 좀 주물러주고 하시면 될 일을. 불편해도 참아야 돼. 그래야 명상이야. 2시간 내내 다리 아프단. 2시간 내내 뭐 하셨어요? 다리가 아팠어요. 다리가 아팠어요. 2시간 내내.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냥 지금 하면 되는 일은 빨리 해버리시고 명상하시는 게 맞아요. 배가 고플 것 같아요. 좀 드시고 앉으세요. 2시간 내내 뭐 명상 끝나고 뭐 먹어야지, 뭐 먹어야지. 이건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민도 지금 해결하면 끝날 고민이 있어요. 그럼 빨리 집중, 정신 집중해서 해버리면 끝나요. 오히려 그런 일을 빨리 집중해서 한 번에 딱 해결해요. 그 안에 또 몰라가 있는 거죠. 자명하게 하려고 하면은 딱 집중이 되니까 몰라가 돼서 해결해주세요. 어떤 일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어제도 그제도 10년 전부터 고민해온 거예요. 답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럼 바로 몰라 하셔야죠. 혹시 오늘은 하고 또 자명 따져보실 필요가 없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고 나면 내면이 조촐해지죠. 이게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쓸데없는 게 사라지고 이 방이 좀 텅 비면 방의 본 모습이 나오죠. 마음이 고요해지면 하느님을 만나기 제일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종교마다 무소유, 청빈, 뭐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 막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가 너무 많이 쥐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쥘 때 딱 빨리빨리 정리해야 돼. 이건 몰라로, 이건 자명으로 빨리빨리 처리하고 나면 별로 고민할 게 없어진 상태가 오면 훨씬 명상이 쉽겠죠. 그런 상태에서 명상하세요. 그래야 잘 됩니다. 그래서 몰라와 자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힌트가. 몰라를 먼저 하실 건지 자명을 먼저 하실 건지 항상. 그러면 몰라와 자명이 몰라가 선정이고 자명이 반야면 나머지 좋은 바람일 덕목들이 몰라 자명이 확고하면 알아서 나옵니다. 하고 싶어져요. 그 정진력이 안 나와요. 방 청소하기 싫어요. 정진력이 안 나와요. 움직이기가 싫어요. 그럴 때는 몰라와 자명으로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자명하게 해보세요. 그럼 벌떡 일어나서 빨리 치우고 다시 앉아버릴 수도 있는 힘이 나와요. 정진력. 그 힘을 자꾸 끌어다 쓰셔야 돼요. 근데 억지로 하려면 진짜 이제 에고가 병나요. 그러니까 보시려야, 남한테 좀 베풀어야겠는데 마음이 안 나요. 그러면 몰라와 자명을 하세요. 마음을 비우고 에고의 소리를 좀 낮춘 다음에 생각을 자명하게 하시면 해야 될 일이면 빨리 해버리고 오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거기서 자동으로 정진력이 나와요. 이게 정진바람일이에요. 자동으로 이제 뭐 부부관계 뭐 이웃이랑 싸웠어요. 화가 나는데 사과하자니 체면상하고 막 이렇게 네가 하면 나도 한다 막 미루고 있다가 몰라 자명했더니 서로 이러고 있는 게 마이너스예요. 빨리 가서 사과할 거 해버리고 끝내고 딱 나오고 그때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 거라 빨리 처리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런 것에 쓸데없는 것에 체면 따지고 덜해요. 빨리 해결하고 딱 앉아있으면 지나고 보면 그때 그거 하기 참 잘했다 하는 게 딱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쓰실 때 찰나보살만 되셔도 돼요. 하루 종일 깨어있으실 필요도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깨어있어요. 잠깐 덜 깨어있을 때 큰 실수예요. 이런 분보다 하루 종일 눈 풀려있다가 중요한 결정할 때만 눈 초롱해도 이분이 사실 덜 지어요.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깨어있을 필요가 사실 없을 부분도 있어요. 특별히 뭐 하루 종일 뭐 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텔레비 보다 일하다가 뭐 밥 먹다가 그런 때 안 깨어있으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정작 중요한 계약서 도장 찍을 땐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이 하루 종일 TV 볼때 깨어 있고 밥 먹을 때 깨어 있고 막 하다가 도장 찍을 때만 눈이 흐려버리면, 자, 이분은 후회할 짓만 계속해요. 한 분은 그 요령 아는 분이죠. 눈 풀고 있다가 중요한 때만 딱 몰라 자명해서 딱 처리하고, 하루에 10분 몰입하는 분이 만약에 하루에 23시간 몰입하는 분보다 더잘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중요한 순간에 타이밍 맞게 깨어 있으면 그 사람이 좋은 업짓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빨도 그렇죠. 막 닦을 때. 충치 안 생길 땐 되게 열심히 닦고, 충치 생길 만한 데는 슬렁슬렁 닦. 그러니까 내가 볼땐 되게 열심히 닦은 것 같은데, 이빨은 늘 가만 안 줘. 그쵸? 이게 따져보면요, 요령이 있어요. 여기서는 별로 문제가 발생 안할 때가 있고, 여기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때가 있는데, 그때만이라도 우리가 깨어서 찰나찰나 깨어 있으면, 여러분 인생 완전히 달라집니다. 드린 공에 비해 가성비 최고죠. 저는 이게 우주의 공식이라고 항상 주장합니다.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여기를 찾아가셔야 돼요. 최소 비용에 최대 효과 나는 자리가 있어요. 그렇게 일할 때 제일 수월하게 일할 수 있어요. 여기 오신 것도 왜? 몰라가 별거 아닌 것 같지? 이게 최소 비용이에요. 최대 효과. 인생이 뒤집어져요. 몰라만 잘해도. 그럼 여기 공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우주는 그런 걸잘 쓰라고 인류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한 수를 써가지고 만 가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수가 뭐냐? 그게 남는 장사죠. 그럼 몰라를 자꾸 하시는 게 나아요. 하나님 자꾸 만나서 하나님한테 맡기고 매사를 양심대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처리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하나님 뜻대로 처리하려고 노력하시는 그 사소한 그 마음이 짧은 순간 발휘되더라도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 그런 타이밍에 적절히 쓰이기만 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좀더 지혜로운 영성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경천애인이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